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인데요. 영상 같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자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네, 자전거가 어디서 나타나나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블박차 우회전할 겁니다. 우회전하려는데 이런. 어허, 이 자전거가 자 여기서요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할 거예요. 우회전하려고 근데 여기서 자전거 내려오는 걸 보고 멈췄어요. 멈췄는데 그냥 꽝. 자, 이 사고 블박차한테 잘못 있나요? 어떻습니까? 자전거 역방향으로 내려왔죠. 블박차는 거꾸려다 발견하고 바로 멈췄죠. 빵 안아준 게 잘못일까요? 빵할 시간도 없어요. 자전거가 알아서 멈춰야죠. 빵 해주는 거는 멀리서 좋차 왜 중앙선 넘어오지? 그럼 내가 피하면서 멈추면서 빵. 근데 지금은 이런 아파트 입구에서 당연히 서로 조심하고 천천히 가야죠. 앞을 보고 자전거가 거꾸로 올 때도 있죠. 가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 때도 있어요. 그럼 앞을 보고 오면서 브레이크에 손을 잡고 항상 멈출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자전거 보고 난 멈췄는데 상대차가 그냥 내려옵니다. 방법 있나요? 없죠. 이번 사고는 블박차에게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예, 내리막 역주행한 자전거. 그 자전거 보고 피해 가시라고 나는 멈췄지만 그 차가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당연히 백대형이죠. 당연히 백대형. 그런데 경찰부는 피해자, 가해자만 가려준다. 차가 정지를 했지만 섰다고 해서 주행이 아니라고 보기는 힘들다?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경찰관이 저보고 피해자라고 하면서도 상대가 다쳤으니까 치료는 해줘야 된다라고. 참 어느 별나라에서 온 경찰관이신가요? 아니 내가 섰다고 해서 주행이 아니라고 보기 힘들다? 한국말을 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면 그건 한국말이 아니죠. 저기 어디 별나라에서 온 그런 별나라 얘기죠. 별나라 말이죠. 우리 측 보험사 직원이 영상을 보고 처음 했던 말이 자동차 잘못 없는데 왜 경찰분이 치료를 해주라고 하던가요? 예, 그러면서 경찰은 자동차에게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라. 증명 못하면 치료는 다 해줘야 된다. 참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희한한 말이 아니라 희한한 소리입니다. 소리. 블박차에게 잘못 전혀 없습니다. 완벽한 백대형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 망가진 거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 운전자가 배째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벌금 됩니다. 벌금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내 차 수리비에 한 4분의 1 정도? 내 차 수리비가 200만 원 나왔으면 한 50만 원. 합의하면 벌금 안 냅니다. 이 4분의 1 정도는 요즘 대물 때문에 벌금까지 내는 경우 있나요? 잘 없어요. 예전에 검찰에서 합의가 끝까지 안 되면은 피해액이 한 20% 또는 30% 그 정도 사이에서 벌금 명정했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벌금 내고 민사소송에서 또 다 내놔야 되죠. 이때 내 차에 자차 보험을 하면 우리 보험사 구상권 행사 해줄까요? 이상하게 보험사는 개인한테는 구상권 행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상대가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면은 보험이 들어있죠. 책임보험도 2천만 원까지 대물이 되죠. 그럴 때는 구상권 행사하는데 자전거나 또는 무단행자 보행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해야 옳습니다. 그래야 벌금도 내고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지게 되고 보험회사가 안 해주면 내가 해야 돼요. 이거 자차 처리하면 우리 보험사가 해야 되는데 보험사가 안 하는 거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구상권 행사에서 돈 없으면 돈 생길 때 기다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